저는 6.25 참전 전후의 워싱턴 지회 부회장 신진준입니다. 충성! 지금으로부터 제60회 6.25 참전 상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질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국가재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사절까지 용삼이 순묵선열이 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모두 자리에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잊지 말자 유교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광풍불 대포수를 맞으며 당시 있는 놈들의 장난이겠지. 동시경은 박하세가 큰일 났습니다. 아무리 호출을 해도 본부가 응답이 없습니다. 오전 6시에야 겨우 우전 교신을 했다. 정소희님은 지금 38산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대대와도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여기에 이 전쟁을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나와 계시지만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한번 박수 쳤으면 좋겠는데 여기 우리 오신도 지역의 원로 목사이신 김태경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69회 유교 전쟁 참전 상기 대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의미 있게 진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모든 순서가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69년 전에 6.25 참전을 상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셨어요?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한미 에티오피아 우리 유엔군도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고맙고요. 한국 참전 영상 및 가족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폐허였습니다. 폐허. 거기서 우리가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고 미국 분들이 지금도 저 시골로 내려가면은 한국이 무슨 뭐 냉장고 면제, 테레비 면제했다고 하면 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일제라고 그래요. 메이드 인 코리아 써 있어도 그런 단계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지요. 무역은 세계 7위입니다. 이런 국민소득은 3만 달러고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참전용사와 유엔군 유엔군 특히 미군이 160만이 참전해가지고 38,500명이 전사했습니다. 한국군은 맨몬이 한 95만이 참전했고 13만 8천명이 전사했어요. 이런 것은 잊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전사자로 나라를 지킨 걸로 우리나라가 지금 번영하고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지난 6월 17일 속초부두에 255선이 와가지고 우리 어민한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신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전화 걸려고 하니까 고모한테 전화 건다고 그래놓고 우리 저 군인인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이틀 만에 입으로 갔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특히 우리 조국의 안위를 걱정해서 포토맥 학회 할머니 한 분께서 18일 날 6회의 교훈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의 그 순서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됩니다. 수많은 젊은 한미 유엔군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좀 답답하지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여기에는 우리 6.25 용사와 여기 유엔군들이 지켜서 지금 현재 있는 건데 지금 정치가들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조국이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많이 못 오셨는데 뭐 저는 이럴 수고보다도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만 전화드리겠습니다. 우리 워싱턴 총영사의 김동기 영사님, 그 다음에 주미대사관 국방부관 표세우 장군님, 또 그 다음에 국방부관 우리 박중용님, 그 다음에 우리 한인회장님 오셨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 한인회에서는 수석부회장님께서 강은세께서 대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미 여성재단 이사장님과 고문 준도순 씨께서 오셨고, 남정부 우리 저 하워드 카운티 회장님이 오셨고, 김하성 피지 카운티 회장님 오셨고, 정세관 한미 자유연맹 총재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민병기 1천만 이상 가족 및 황해 도민 회장이신 민병기 회장님 오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동부지회 회장이신 김경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남 참전 유공자의 안경영 경조 회장님 오셨고, 한국 자유연맹 회장이신 이문영 회장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 멤버십 회장이신 이은혜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이건 박수 좀 쳐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는. 네. 그리고 저희 단체로서는 정규섭 제동님이 나오셨고,
이창복 장군님이 나오셨습니다. 첫째, 이 한 분 한 분 일어 쓰겠습니다. 미군 분들은 우리가 모르니까. 짐 휘셔. 프레드 플래시. 여러분들이 자주 보이는 우리 코널 오버 대령님은 네 분께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우리 원로분들이 많은데 우리 6.25에 참전해가지고 오른팔이 있고 오른다리 다 잃으셨어요. 근데 지금 투병하고 계신데도 오늘 오셔가지고 우리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오늘 처음이지만은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우리 참전용사 이름이 좀 뭐야 에티오피아에서 좀 불기가 그렇네요. 사사카 기성도 예. 내부 같은 날이 와이프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유엔군이 다 납참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이산 저희가 하고 표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멜랜드 주사 표창장 지미리 장관님께서 수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우리 주지사님의 표창 감사장을 우리 은테어한테 프레젠테이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린다면 Governor of the State of Maryland to 은테어 Governor's Citation signed by Larry Hogan, Governor Boyd Rutherford, Lieutenant Governor John Wobbin Smith, Secretary of Smith. Secretary of State. 다음은 우리 메릴랜드 주 상원의원 수 단위 의원의 표창을 드리겠습니다. 장성 이사님, 장성. 그다음에. 신진균 나오세요. President Song and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Shin, thank you for your leadership with this wonderful group. And now, on behalf of the Maryland General Assembly and the Senate which I serve, we'd like to honor these wonderful veterans. Chung, would you go ahead? I'm here with my colleague, Judge Chung Pak. Maryland General Assembly official citation be hereby known to all that sincerest congratulations are offered to Mr. Jin Kun Shin and Mr. Song Chang in recognition of your efforts in supporting Korean War veterans in Maryland. Did you say it in Korean too? Presented this 22nd day of June 2019 what you say in by the Maryland State Senate. 그 Maryland State Senate에서 그 Korean 한국전쟁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도움을 주고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상장을 준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6.25)유공자회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유공자회에서 조그만 성이지만 후원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후원금 좀 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유교 참전 유공자회 회장 박희모 회장 대신해서 성경준 회장님께서 표창하시겠습니다. 강찬범 부회장, 김지호 감사, 표창장 워싱턴 지회 부회장 강천범, 기업께서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발전을 위해 이루어가신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 높이 치하해드리며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6월 22일 대한민국 유교 참전 유공자회 회장 박희모 대로
구성했습니다. 시장장 워싱턴지의 감사 김지호 여동문. 다음은 감사탑 박승조에 있겠습니다. 미스터 제임스 피셔. 네, 감사탑 제임스 피셔. 좀 본인은 본회를 위해 협조와 모든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려 우리 회원 일동의 마음을 모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6.25 유공자회 워싱턴 지회 회원 일동. 감사합니다. It's been my pleasure to bring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community together with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 just want to say one thing. I want to commend the Korean community. I hope we can make it happen real soon because they're lovely people.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우리 저 에티오피아 전우에게 저희가 60년, 6.25 휴전 50주년, 60주년이죠. 60주년 기념 메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춘희 대사관 김동기 총영사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6.25 참전 69주년 기념행사에 오신 모든 참전용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엄숙하게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이렇게 행사를 잘 준비하신 송경준 회장님과 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your sacrifices. So I hope today this luncheon will be another occasion to strengthen our friendship and our alliance. Thank you very much. 워싱턴 한인연합회 김영천 회장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여름의 풍성한 계절을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견뎌내신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만수 무강하시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위 한국 대사관 국방부 관신 표세우 육군 준장의 경례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송경준 회장님 그리고 이 워싱턴 지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I'd like to give a special thanks to the President Song Kyung-jun and its members to prepare for this meaningful event. I know it's not easy, and that's why I'm more grateful. Last 2.5 years, I've been performing as the defense attaché. I think that's one of the rewarding part of my duty was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War veterans. And I really thank you for the support that you extended to me last 2.5 years
And also, I'd like to maintain that relationship for the future. Thank you.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I wish you the best of health. Thank you. 다음은 멜린다 한인의 회장 백승욱 회장을 대신해서 강고은 부회장께서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멜린다 한인의 백승욱 회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다시 찾아뵙게 된 수석 부회장 강고은입니다. 우리 이런 참전 용사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을 저 또한 다짐하고 우리 자랑선 참전용사의 앞으로 그 가정의 축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격려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만은 이 노래를 한번 힘차게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유교의 노래.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군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속기는 적의물이 조금 더 쳐자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이것으로서 제69회 유효참전 창기 대회를 마치겠습니다.